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공생애 사역을 하고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 요셉이 같이 안 온 걸로 볼 때 차를 타고 와서 밖에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마차를 어디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가 아프면 엄마가 가족들하고 다 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다급해서 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공생애를 떠나서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한순간도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나죠. 뒷바라지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전례를 치러야 할 때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서기관들과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앉아서 논쟁하고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을 기억해 두셨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굉장히 이렇게 숭배하듯이 굉장히 높이는 이 캐톨릭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이 어머니 그 예수님의 거룩한 어머니 이름을 딴 그런 교회 이름이 많죠. 성당을 그렇게 많이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승천하신 것으로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그 배경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잉태하고 나왔던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받았던 그 어머니 마리아의 덕성 믿음의 덕성을 대단히 높이 그렇게 기리는 거죠. 또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덕성과 그 인내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은 참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는 여기 따지러 온 거 아닙니다. 아니 집을 나갔으면 소식을 전해야지. 응? 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응? 그거는 알게 해줘야 될 거 아니니? 예?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전화 한 통화를 해 못해. 예? 네가 아무리 무심한 놈이라도 그렇지.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어머니가 그리고 그러니까 또 동생들이 동생 야고보는 형이 그럴 수가 없어. 어머니 갑시다. 앞장서세요. 가자고 가서 내가 가서 형 오늘 내가 정말 제대로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래서 막 그렇게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 지방이 요동하고 많은 사람들 가서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났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온갖 지각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한 이야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와 자매들은 물론 요셉이 병이 들었을 수도 있고 외양간에 소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바쁘지만 그래도 휴가 한 3-4일만 와서 곰국도 좀 먹고 그리고 저기 목공소도 좀 같이 좀 손도 좀 보고 고치고 아버지 몸도 안 좋은데 며칠만 좀 같이 있어주고 그러면 안 되겠니? 그러려고 가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 일들은 언제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같이 만나고 또 격려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이로서 예수님은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를 알고 또 그 이후에 동생들은 육신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또 만나게 해주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대답하시되 안 비춰주실 거예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감정을 섞어서 읽으면 안 돼요. 누가 내 동생이에요? 누가? 누가 내 어머니예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가 않아요. 액센트가. 근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읽는 거죠. 가족사에 아픔이 많았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서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예요? 누가 내 동생들인데요? 라고 그러면 어머니와 동생을 부인하는 셈이 되죠. 네. 아니 예수님이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기는 아버지 요셉 그 가족관계를 빌려서 왔을 뿐이지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그리고 어머니도 그 모태를 빌렸을 뿐이지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으니까 자기가 남자의 몸을 가지고 난 것은 이 Y염색체가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거는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빌린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빌린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 그 여자는 나하고 사실은 큰 상관이 없어.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요. 예, 제국의 왕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후궁을 통해서 낳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왕비를 통해서 낳든지 그 어머니는 아버지의 수많은 여자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래서 그 아버지는 어느 누구라도 왕비로 간택을 할 수 있고 씨바지로 왕자를 낳을 그 도구로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들은 그런 의식을 가졌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저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좀 빌렸지만 와서 그렇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 내 어머니인데?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육신의 동생들도 역시 야, 니들하고 나는 급이 달라. 너희들은 그냥 육신의 자녀들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녀들이야. 예전에 학교가 이제 저는 중학교를 평준화로 다녔어요. 그 전에는 중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 세대는 없으시죠? 예, 없으십니다. 저희 위에 위에 누님 때까지는 중학교를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갔고요. 저는 이제 추첨해서 들어갔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는 시험 봐서 들어갔고, 그리고 또 몇 년 지나서는 이제 고등학교가 평준화돼서 추첨해서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추첨하기 전에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가니까 이제 등급이 많이 나눠지잖아요. 학교가 등급이 많이 나눠지죠.
그 중에는 이제 야간 학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혹은 이제 학습 능력이 안 돼서 정규 학교를 들어갈 형편이 안 되거나 아니면 집안이 어렵고 일을 해야 되니까 주간 학교를 갈 수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야간 학교를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야간 학교에 열심히 가난하면서도 일하면서 야간에 가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부가 잘 안 되고 하기 싫고 또 그런 사람들도 야간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야간 학교는 이제 문제가 많은 학생들이 좀 많이 모여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학교가 이제 평준화가 되면서 추첨을 통해서 학생들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주간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 얘기가 한국말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들어가니까 제가 아는 후배가 거기 이제 평준화 1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들어가서 다니고 있는데 이제 선배들이 동문들이 와가지고 이제 후배들을 격려하겠다고 왔대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다 양복을 큰 거를 입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위 배바지 이런 거 입고 보니까 제일 잘된 사람이 나이트클럽 사장 그리고 전부 다 그 유흥업소 또 어깨 깍두기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와가지고 나와서 주로 하는 말이 니들은 공부 열심히 해라. 우리 같이 되지 말아라. 다리 떨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도 그 선배들하고는 잘 우리는 당신들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명문 학교에 다니던 학교들 학생들은 뭐 경기고등학교. 근데 이제 평준화가 돼가지고 경기고등학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추첨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 전에는 경기고등학교 전국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국의 한참의 모든 핵심 노른자위를 다 이 경기고등학교 출신들이 한동안 다 이렇게 독점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가 추첨을 해가지고 경기고등학교가 되니까 그 경기고등학교 추첨을 한 아이의 엄마가 옆집 아줌마에게 자랑하는 거죠. 실력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추첨을 해도 경기고등학교가 나오니까. 근데 그 선배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니들은 우리 후배가 아니야. 추첨해서 온 애들은 우리 후배가 아니라고 같이 놀려고 하지 마.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경기고등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속 아들인데 어디 와가지고 지금 형제자매 얘기를 하려고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지금 여기서 내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이거 마무리하고 근데 가족이 왔다니까 예수님이 나가려다가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말이 내친 김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앞에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는 것들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기가 무슨 정치 유세를 하듯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마치 대중 강연처럼 말이죠. 무슨 스님이 어디 한마음 선원에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버벌을 이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의 시원함을 주고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거죠?
주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래요. 그럼 오늘 참 좋았어. 근데 삶은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생명을 이식받고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되고 또 그러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짓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과 가족의 연을 맺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의 연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가족의 연을 맺어야 구원을 하고 구원을 받는 거야. 안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끔 밥 한번 먹고 상담 좀 하고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가족의 연을 맺으면 그때부터는 한 몸이 되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속이 상할 때나 즐거울 때나 같이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다른 말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왼수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과 한 몸이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을 이만큼만 당해보면 알아요. 가족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한국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앞에 내외가 앉았나 봐요. 근데 부부싸움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처음엔 아주 조용조용히 하더니 이제 감정이 올라오니까 막 큰 소리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민망할 정도로 막 싸우고 막 서로 막 잘못을 막 들추면서 막 싸우고 그래서 막 자는 척 할래도 안 되고 막 들리는 걸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그 아내가 아내 되는 분이 갑자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 그러니까 나 화장실이 급해. 그러니까 뭐? 그러더니 남편이 막 앞으로 나가더니 이 차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고속버스에서 어디서 차를 세워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화장실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여기는 설 수가 없는데 아 갓길에다가도 세워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톨게이트 비슷한 데를 지나가는데 둘이 내렸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버스가 이거 우리 기다려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 괜찮아요. 우리 여기서 내리면 뭐 차를 타고 가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창문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가족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 아내가, 남자가, 아, 남편이 전 용기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평소에 좀 잘하지, 그러면. 왜 그리 싸우냐고요. 가족은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상의 연을 맺거든요. 그래서 통장도 같이 쓰고 이불도 같이 쓰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죠? 예. 뭐 남편이 코로나가 의심된다고 해도 아내가 그냥 막 걸리면 같이 걸리지. 그리고 막 밥도 같이 먹잖아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은? 저리가 보이지 마. 그렇게 한 거예요? 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차피 버린 몸. 에이, 원수. 조심하려니까.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죠. 신랑이 뭐 경제 능력이 변변치 않아도 그래도 네, 우리의 어머니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그리고 리더십을 부여했습니다. 예. 떼끼. 아버지가 숟가락을 드시기 전에 어디? 그렇게 하신 거죠. 물론 가족사에 뼈아픈 일들도 많고 아픔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상화하거나 미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스토리들이죠. 죄가 그 가운데 끼어들어가지고 그 가장 근본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들을 뭔가 무너뜨리고 왜곡시키고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모형은 가족과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녀를 생산하는 그것은 욕구를 처리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단순히 종족을 보존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를 통해서 사람됨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과 생명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사랑과 보호와 또 그리고 희생과 섬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은 절대로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퍼즐 조각처럼 서로의 몫이 있어요. 음과 양이 맞고 그리고 극과 극이 서로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어머니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감성입니다. 어머니에게 특별한 것은 네, 감성 전에 제가 얘기해야 될 것은 모성애죠. 모성애. 어머니에게 특별한 것은 모성애죠. 그런데 그 모성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감성이에요. 감성. 모성애라는 것이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이를 그냥 돌보고 지키는 마음 정도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없으면요. 모성이라는 것은 물론 그 엄마의 마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이를 낳고 지키는 마음만은 아닌 거예요. 그럼 모성이란 뭘까? 하나님의 감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감성이란 뭘까요? 창조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물을 따로 구별하시고 하늘과 바다를 구별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면서 생명을 그 가운데 만들어서 두시죠. 그것은 기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작가들이 작품을 그리거나 빚거나 할 때 그것은 어떤 기계적인 아이디어를 펼쳐놓는 거. 그건 기계를 만드는 거죠. 기계를. 그러나 작품을 만든다고 할 적에는 가슴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마음,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마음, 그 생명을 위해서 내어주는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감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성이 있으신 거예요. 모성이.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또 뭐가 있죠?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거나 작품을 만드는 사람도 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바로 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지켜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기계를 만들 때 이 기계가 잘못되지 않도록 룰을 잘 지켜야 돼요. 뭐 선반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써는 작업을 한다든지 모든 데 있어서 규칙과 원칙을 잘 지켜야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룰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수많은 룰이 있는 거예요. 맥도날드에 5천 가지 법칙이 있대요. 맥도날드가 온 세계에서 이 아랍권에 가도 동구권에도 유럽에도 아시아에도 아프리카에도 맥도날드가 통하고 맥도날드의 그 브랜드 가치를 보존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천 가지 법칙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고 우리 생명을 지켜가시는데 얼마만큼의 법칙이 있겠어요. 하우스 레겔이라는 거 있죠. 네. 독일 옛날 집 가면 그런 세를 얻으면 그런 거 아직도 써있는 데 있죠. 네. 뭐 식탁 매너라든지 부엌에서 하는 거라든지 그런 하우스 레겔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들을 보는데 그런 법칙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법칙으로 만든 것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것은 넘어서면 안 돼.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천사들이 화염검을 들고 지키죠.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는데 그 룰은 항상 보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죄가 그 경계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자가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먹으면 하이에나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좀 남는 거 주나. 아니면 사자가 배불러가지고 혀를 하면서 이렇게 배가 부르면 사자는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눈을 꿈뻑꿈뻑하고 그리고 이제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하이에나들이 선스러워져.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를 자기들이 먹으려고 하는 거죠. 역시 그 경계선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룰을 못 지키면 자기들이 잡아먹어야지. 룰을 못 지키면 자기들이 해야지. 그리고 죄가 언제나 도사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가인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죠. 그 룰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떡하죠 여러분? 룰을 지키지 못하면 몸이 룰을 지키지 않으면 병이 나는 거고요. 기계가 룰을 지키지 못하면 고장이 나고 그 다음에 파괴가 되는 거죠. 사람이 자라면서 룰을 지키지 못하면 탈선을 하고 이탈을 하고 반사회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죄와 벌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기계적인 질서와 룰만을 만들면 그 창조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입죠. 그리고 반드시 지게 되겠죠. 룰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예? 그래서 룰이, 법이 절대시 되게 되면요. 모두 다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룰을 만들고 잘못하면 사형으로부터 시작해서 쿠웨이트 가니까 지금도 절도하거나 그러면 팔을 자른대요. 팔을 잘라. 왕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 5일 달러를 가지고 왕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항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확 몰려서 보니까 무슨 공주가 어디 갔다가 들어온대요. 들어오면서 이렇게 공주가 거기에 돈을 뿌려요. 돈을. 네, 돈을 뿌려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팔도 자르지만 돈도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길가에다가 냉장고도 막 갖다 놓고 그냥 뭐 가서 뺏어 먹으라고 하고 그리고 특별한 때는 또 어떻게 해요? 돈을 탕감해 주는 거죠. 돈을 탕감해 줘. 그래가지고 부채를 다 탕감해 주고 왕이 그렇게 해서 인심을 얻는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팔도 자를 수 있어요. 그 대신에. 그러니까 다 무서워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우리에게 잘못한 대로 벌을 내리신다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무서운 감옥이 될 거예요. 전부 다. 맞죠? 네. 여러분에게도 다 벌점을 해가지고 깜빡이 한번 잘못한 데 벌점 얼마. 네. 그리고 그게 몇 개 모이면 손가락 자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앞으로 모든 기회를 박탈하고 죄와 벌의 세상. 너무 끔찍하고 무섭죠.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려면 기계를 만들고 그리고 그 기계가 고장나고 사용자 부주의로 잘못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상의 생각을 보완해야 되겠죠? 다시 리콜할 수 있는 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희생할까? 그게 아니어도 되는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감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룰을 만들고 그 룰을 지켜야죠. 왜냐하면 선을 지키기 위해서 선을 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경계선을 만들어 놔야 하죠. 벼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 넘어가면 안 돼. 그러나 죄가 거기에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자리까지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감성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가정에서만 할 수 있는 용서가 있어요.
가정에서만 할 수 있는 용납이 있어요. 그 가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율법이 지배하지 않아요. 그 말은 룰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다 마음대로 애따 은혜다 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면 왜 말을 그렇게 해? 혼을 내지만 그 이상의 잘못을 하면 위로하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잘못을 하면 크게 해야 돼. 그냥 말 재수 없이 한번 하고 그러면 화를 내고 싸우게 되지만 그러나 크게 잘못을 하면 덮어줘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옆에서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들을 보라. 내 형제들을 보라, 내 자매들을 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요, 그리고 자매들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 그러나 그 창조의 질서의 끝에서 그 유혹하는 어둠의 소리들에게 그 어리고 철없는 인생이 거기에서 넘어졌을 때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바로 그 품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교회를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은 거기에서 기다리는 아버지 그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되시고요. 그분은 어머니의 감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 검사의 준엄한 논고 이러고도 저 인간이 되겠어요? 라고 부를 때 내가 그 빚을 갚아주마 그렇게 얘기하면서 검사의 논고를 무력시키는 그 가슴과 그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제 정말 좋은 리더십은 그런 감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갈수록 센시티브해지고 있습니다. 조그만 말에도 상처받고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여리기도 하고 그거는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이기도 하고 중독될 가능성도 높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주신 마음에 가까이 서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님의 마음, 창조의 마음, 복음을 잘 심어서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그 깊은 감성이 있는 은혜의 감성이 있는 우리 자녀들로 자라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성과 이 논리를 잘 배우게 되면 좋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보니까 이 좋은 여성 리더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그냥 똑똑한 여성들이 있으면 섞어가지고 한 명씩 그냥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발탁을 하거나 그렇게 했어요. 물론 뭐 왕실에서 그 가계도가 그렇게 되니까 여왕이 왕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민주주의 하에서 여성의 참정권은 굉장하게 비율이 적었고 여성의 사회적인 기회는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능이라든지 뭐 이런 쪽 외에 남자들이 전유물이 되는 쪽에 여성들이 설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 편견이라든지 어떤 차별이라든지 그런 뭐 죄의 문제를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을 어떤 법과 논리의 그 지배로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지키고 힘을 가지고 그 논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뭐 정치가, 군인, 행정가 이 모든 이런 사람들이 남성적인 그런데 그런 세계가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눈을 뜨고 또 자기들의 어떤
신분 상승을 겪게 되면서 그 여성들이 이제 CEO가 되고 리더가 되고 또 정치인이 되고 예, 법률가가 되고요. 선생님이 되고 그러면서 가진 현상은 뭐냐면 이건 여러분이 어디서 못 들은 얘기일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계속 관찰을 하면서 보니까. 왜냐하면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성애, 그 깊은 은혜의 감성,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이 잘못을 넘어서서 이 법 질서와 이 룰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를 넘어서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감성을 아는 사람들이 이 이성과 논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이 논리를 갖추게 되면 그냥 그동안에 지배해왔던 남성적인 논리, 남성적인 그런 지식과 정보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이 폭이 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 안에서 자란 딸들이 앞으로 큰 인물들이 될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계적인 법칙과 룰을 넘어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성적인 그 은혜의 마음을 저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상식을 넘어서는 순종의 마음, 그 진실과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법을 하나님이 주신 법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형을 집행할까요? 물어보는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느냐 다시는 가서 그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일석이조의 두 가지를 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 어떻게 해요? 가족 밖으로 내치고 에이 보기 싫다 다시는 내 앞에 보이지도 말아라 에이 그러지 않고 예, 가족 안으로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그리고 부활 후 첫 모습을 그녀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천국의 감성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예수님은 가족을 삼으시는 거죠. 가족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며 자매인지 한번 둘러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둘러보세요. 그리고 내 자매님, 내 형제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해하지 않게. 네. 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정말 그런 좋은 어머니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교회 가면 항상 기도의 어머니들이 계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은 다 우리 어머니 같았습니다. 다 우리 어머니 같았습니다. 학생 때도 가서 예배만 잘 드려도 아이고 너 그 이권사님 아들이지 아이고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려 아이고 아이고 저도 우리 아이들이 예배도 잘 드리고 와서 인사도 잘하고 뭐 암송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너무 예쁘죠. 요즘은 또 예쁘다고 막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하게 되는 세상이 돼서 그냥 조심스럽게 예뻐하죠. 조심스럽게 아휴 예쁜 것들 예쁜 것들. 그게 제가 뭐 배가 아파요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남들에게 자랑을 해요. 그게 아니라 가족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청년들이 돼서 지금 저기 뭐 어른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뭐 그래봐야 때 조금 할 때 다 와서 아휴 저 귀엽고 예쁜 것들 저것들이 커가지고 저렇게 어른 노릇하고 있네. 예, 그런 거죠. 너무 예쁘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해도 괜찮아 너는 재벌 아들이니까 멋대로 해 그러지 않죠.
잘못해도 우리가 사랑하고 돌봐주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게 가족이죠. 그래서 이 안에는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아파도 괜찮아 우리가 있으니까 아파도 괜찮아. 아픈 걸 어떻게 하라고. 내가 뭐 아프고 싶어서 아팠나? 그죠? 예. 그리고 잘못하니까 저 경계선상에서 죄가 있는데 거기까지 나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나가봤는데 저에게 휘말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가족에게 얘기하죠. 사실은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다시 내가 치유해 줄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강도가 옆에 있는데 강도가 잘해서 강도가 됐겠어요? 예? 뭐 잘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옆에 있겠어요? 아주 파렴치범 흉악범의 그 피해자가 바로 저 밑에서 이를 갈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오늘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저 이를 갈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저주가 되고 이 사람에게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피해당한 사람을 계속 피해받게 하고 가해자를 도와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그를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모성애고 가가지고 아휴 잘못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아이가 잘못. 아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녹는 거죠. 아 가족은 위대한 거구나 그런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바로 그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라면서 그 숱한 어머니들을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목사님을 지키고 이 남성적인 사회는요, 율법적인 사회는요, 뭐 목사님이든 선생님이든 요만큼 잘못하고 마음에 안 들면 사정없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권사님들은 아유 우리 목사님들한테 저 사람들이 안 그러게 좀 해주세요. 불쌍해 죽겠어. 그런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아휴, 전교인 총회 때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이면 똑바로 하세요. 뭐 소리는.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 좀 회개하게 해주시고. 제가 목사님이 실제로 잘못했는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네가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네가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런 거죠. 우리 어머니들이 교회를 지키시고 또 그 품 안에서 그 그늘 아래서 자녀들이 자라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도 내가 다 보면 어머니들이 기도의 어머니들 훌륭한 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야. 예? 어머니 기도하고 훌륭한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봐봐 수도 없어. 양수미 집사님도 손 들잖아. 그죠? 예. 어머니들이 지금 그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생각하면 눈물 나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지경을 넓히자 그런 거예요. 어머니의 지경을 디아스포라의 교회에 그 어머니의 영성, 어머니의 감성, 창조의 마음 에덴 동산만 잘 지어놓고 나가면 니들 국물도 없어가 아니라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야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주님 앞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마음이죠. 속상하게 하고 나간 사람 보면 에이 보지 말아야지.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주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지경을 넓게 하자 그런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오늘 뉴스 보니까 뭐 디카프리오가 $1,000,000를 기증했대요. 돈도 많다. 기부천사. 그렇지. 인기인이고 스타고 큰 돈을 벌었지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제가 칭찬하고 싶었어요. 아 좋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지경을 넓혀가야 하잖아요.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교회들로 우리 부모님들이 밥술이나 먹고 있을만 하면 그냥 옆집 또 그 옆집 또 다른 사람 또 교회 다니면서 다른 교회 시골교회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우리 전도사님이 있다가 나가서 개척한 교회
아니 시골로 가가지고 지금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분 거기에다가 뭐라도 보내고 그렇게 사셨죠. 그게 가족을 넓히는 거죠. 주님의 가족을 내 형제들을 보라, 내 자매들을 보라, 내 어머니들을 보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도시 신자, 깍쟁이 신자, 뭔 얘기하면 뭐 약속 잡았어요? 저 약속이 다 돼 있는데요. 그러지 않고요. 아 제가 할 거 있으면 할 테니까 미리 푸시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고요. 감당도 못할 거면서도 또 마음이 우러나면 내가 자원할게요. 또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죠. 나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알게만 해 주세요. 예, 그런 어머니, 그런 형제, 자매들로 주님의 교회가 확산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가 확산되는 원리입니다. 기계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얼마 들어가니까 저기다가 프랜차이즈 하고 해서 그런 건 확산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마음이 있는 것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소년 아카데미도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와서 회비를 면제시키고 어떻게 하고 뭐 윌러브가 오고 그런다고 다 오고 그냥 기계적으로 신청받아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요. 가서 얘기하고 꼭 보내주세요.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오면은 꼭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아들처럼 우리 딸들처럼 우리가 돌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넓혀갑시다. 이 가족이라는 것은요 n분의 1이 아니거든요. 뭐 이 집에도 자식 저 집에도 자식 있는데 가족이 그런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주고 사시고 구원의 등대로 구원의 집으로 만들어주신 좋은 가정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서 정말로 억조창생이 이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주님의 집이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순절에 여러분이 주님의 그 집 안에 있고 또 여러분의 집이 그런 구원의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부모는 자녀들을 잘 섬기시고 법만 내세우지 말고 예수님의 감성으로 그들이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게 해주고 언제라도 그들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응답 찬양으로 한 것은 저는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제 어머니도 네, 그런 권사님으로 있다가 주님 품에 가셨고 여러분의 어머니들 중에도 그렇게 가시고 또 여전히 계셔서 괜찮아 내가 늘 기도하고 있어. 그 우리 한국교회 어머니들 그분들이 사실은요 교회 부흥의 진원지가 됐어요. 뭐 목사님들이 해외 가서 공부하고 와서 설교 잘하고 뭐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할 자리가 한 평만 있어도 나와서 밤새고 기도하는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서 네, 일주일 내내 집에서 부엌일 하다가 또 교회 와서 밝은 얼굴로 성도들 섬기고 자식들 키우는 돈도 늘 없고 빠듯하는데도 선교사님 들어와서 간증 한번 하면 금반지 빼가지고 주머니에다가 넣어주시던 그분들이 구원의 집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율법적인 또 살기 어려운 복마전이 되지 않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은 주님의 교회와 그 안에 있는 그 어머니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해외에 나와서 뭐 리더십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도 뭐 알고 보면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런 분들이 다 네 명 중에 한 명 두 명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하고 올려드리고 오늘 또 주님의 교회 그 천국의 가정을 이루는 분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시죠. 그런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 좋겠어요. 해같이 빛나리